두 번째 이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탐보라에서 처음으로 뇌구조를 탐구해보는 인물인데요. 이전 대표는 누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두 분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했습니다. 네. 자, 보시죠. 네. 저는 뭐 거의 이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젊은 친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 많이 관찰하고 지켜봤는데 첫 번째는 적개심입니다. 누구에 대한 적개심입니까? 지금 뭐 우리 당정에 대한 그런 적개심입니다. 자기는 예. 이 당을 위해서 정말 26세 때부터 비대위로 참여해서 당대표까지 하면서 정권교체까지 인력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고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노, 저항심으로 지금 상당히 자리 잡혀 있죠. 그 근처 설명해 주시면.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켜. 벌써 뭐 천하 용인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여러 형태로 추파를 좀 던졌었어요. 같이 릴레이로 쭉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미미해요, 현재까지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가치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하기 위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되어 끌려 내려왔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틀린 것으로 치부되고 민주주의와 상식은 사라진 곳에서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날 좀 보소. 내 이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내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다. 여러분들은 나랑 하면은 로또를 맞는다. 엄청난 또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할 동지들에게 만들어 줄 거예요. 김 저는 좀 단순하게 우와, 그렸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신당을 자기가 만든다는 것은 창업인데 제 조그만 사무실 뭐 나중에 법인 만들 때 보면요. 야 이게 정말 잘 될까? 뭐 이게 온갖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 오래된 정당의 당대표를 지냈더라도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창당을 할 때는 두려움이 크기 마련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여도 맞습니다. 이건 잠이 안 와요, 정말. 그런데 네. 두려움만큼이나 이낙연 전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거예요? 본인이 나가서 일단 창당을 하더라도 이 정당은 홀로 총선을 치르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선거제도가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뀐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잡아야 될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당을 같이 하는 그게 탈이념 정당이라고 표방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지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두 분이 그려주신 뇌구조 탐구 생활에서 동의하시는 부분만 자, 언급을 좀 해볼까요? 잘 보이죠? 빅텐트.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네. 김용남 의원은 크게 그렸고 김성대 대표님은 점을 찍으셨는데 네. 어느 쪽이십니까? 뭔가 이게 국민들한테 다른 미래를 보여줄 이런 정치를 하겠다면 일종의 이제 탈진영, 탈이념 이걸 표방하고 이 진영과 이념을 혹은 정당의 경계를 가로질러서 뭔가 새로운 정치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양쪽 다 그 동기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물밑대화가 오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때가 되면 만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님께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을 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다만 그게 정말 하나의 당으로 모여질 만큼의 충분한 합의, 성숙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이념도 갖고 다르고. 있는 이념적 지향도 다르고 정책의 색깔도 달라요. 이 차이를 줄인다는 게 우리 정치 현실에서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정당의 핵심은 국민의힘은 괜찮은데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분리시켜야 된다라가 이 당의 핵심적인 기치이자 과제입니다. 해외 독립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그러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선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 진영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거든요. 만에 하나 이준석 신당의 민주계 인사들이 몸을 담으면 2027년 국민의힘의 재집권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큰 정당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소부터 좀 눈길을 끌었어요. 소통관 기자회견장 빌리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상계동 숯불 갈비집에서의 탈당. 자기 세 번 출마해서 떨어진 그 지역구에 그 애정과 미래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본인이 비록 신당을 만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향해온 정치가 우리 건강한 보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12년 동안 상계동을 중심으로 노원구에서 출마를 계속 했습니다만 이제 탈당도 하고 아마도 출마를 한다면 다른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던 주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 차원에서 여의도가 아닌 상계동을 택한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김용남 의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약간의 대비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강남 8학군 출신 한동훈과 한동훈 비대위원 내가 찾아라. 꿈꾸는 정치는 그런 강남 8학군 정치가 아니고 노원구 상계동의 보통 사람들의 꿈에 기반한 이런 정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담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대표 이번 연설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 도그마 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 있거든요. 뭐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기업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엄청나게 충돌할 때는 각자가 지키는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태어났거나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성인이 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광주 5.18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선상에서 볼 일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상계동을 강북을 품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도그마를 깨려는 그의 도전이 앞으로 기성 정치 어떤 도전을 불러일으키게 될지가 사실은 큰 관건이 되겠죠. 이 숯불갈비집을 두고서 이 노회찬 의원의 뭐 판가리론을 고려 감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불판 갈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셨던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하던데요.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 노회찬 대표께서 계셨던 시절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두고 싶다. 정의당 구성원들 중에는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정의당은 같이 갈 수 없다. 이거. 아니, 이제 본인 신당 얘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다 노회찬의 정의당은 바람직하고 좋은 정당이고 지금의 정의당은 뭔가 문제가 있는 정당인 것처럼 얘기하냐. 그냥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정의당에서. 예, 예. 총선 전 재결합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총선 전에 만날 가능성은 다들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만나는 그 순간 신당의 의미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떠고 난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미지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당정일체를 오히려 추구하고 지향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오히려 이준석하고 대비되는 면이지 그런 어떤 한동훈의 출연으로 이준석이 약화되거나 혹은 이준석이 무력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저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있는데 지난 그 대선 승리 연합을 이루었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특히 2040 그런 이 표심 축이 이거는 굉장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야지 이길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정말 슬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인 건데 이준석 대표는 60명 이상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 준비해뒀다, 추려뒀다라고 하는데 약 지금 최대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까지는 저희가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류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는 의사의 강도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히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 갇힌 개혁신당 몇 석 전망하시는지 파스트라다무스 속도감 있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0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석 정도요? 예. 네. 그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면은 아주 대성공일 거고 그러나 그건 이제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근접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접촉하고 있는 인사들이 다각도로 지금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낙천한 분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당의 이미지가 퇴색이 될 수 있는데 안 받을 수 없는 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대선의 구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은 10석 안팎 전망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석 대표의 개혁신당 출범을 끝까지 말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말리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말리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도 판도라에서 뭐 개혁신당이 몇 석이냐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 예측 자체가 너무나 우리 당이 불행해지는 뭐 전제 속에서 그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거부.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